오늘은 트라이믹스 기체를 사용해 75m 다이빙을 하는 날이다. 공기에는 산소와 질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반면, 트라이믹스는 헬륨을 추가한 혼합 기체이다. 헬륨은 분자가 가볍고 마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깊은 수심을 가기 위해 트라이믹스는 꼭 필요한 기체이다. 이번 플랜에서는 에어, 나이트록스 50%와 산소 이세 가지 기체로 감압을 한다. 첫 트라이믹스를 사용하는 날이라 높은 압력에서 호흡하는 기체 밀도와 일반 에어와 마취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기대가 많이 된다. JM쌤과 트레이닝을 많이 한 덕에 전혀 긴장 없이 너무 설레었다. 깊은 쪽에 입수해 절벽을 타고 하강 중이다. 75m에 도착하니 조금 어두운 느낌이었다. 어제 에어다이빙과 비교했을 때 마취성이 확실히 적게 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압축 기체는 밀도가 높아 호흡 저항이 생기지만 헬륨은 밀도가 낮아 호흡하는데 조금 더 편한 걸 느낄 수 있었다.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자주 하고 싶지만 헬륨이 많이 비싸다. 코로나 풀리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해야겠다. 몹쓸룸의 코로나 존버 동기 민수쌤이 산소 트라이믹스 과정이 잘 끝나서 너무 좋다. 헬륨의 압박으로 JM은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현재 세부의 헬륨 비용은 45리터 200바 탱크가 약 48,000 페소, 1,000달러 정도 한다. 히읗 디귿 디귿. PCR을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팀 다이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조를 하고 오픈 서킷 다이버와 기체 공유 및 가스 매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놈의 코로나 사태로 1년 넘게 반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빨리 백신도 풀리고 접종률도 높아져서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터널을 벗어나고 싶다.